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결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솔로들이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제 곧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이들 앞에도 펼쳐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한 커플이 있습니다. 김경선, 이정수 커플. 8년간의 긴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커플 어째 좀 나이가 지긋해 보이지요? 지난달에 결혼했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니요? 예. 36? 나는 신둘. 몇 살 차이 나시는가요? 16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차이 무려 16살. 게다가 신부 경선 씨는 이번이 세 번째 결혼입니다. 16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닭살스럽게 살아가는 경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 정수 씨. 비록 스타일은 구겨질지라도 아내를 위해 기꺼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자상한 남자다. 아내가 귀찮아해 이런 거. 냄새나서 그런지 요리할 줄만 알지 이런 걸 치우는 건 싫어해. 난 두 명의 연하의 남자와 살고 있다. 16살 어린 남편과 42살에 낳아 이제 10살이 된 내 아들 창우까지. 여기가 내 자리. 관계 어찌 됐든 그렇게 연하의 두 남자와 함께 산 지도 그럭저럭 8년이 넘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잠 많이 자면 머리에 내가. 사실 난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다.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창우를 낳고 이혼을 했었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창우의 등굣길엔 이따금씩 남편이 같이 따라 나선다. 친자식이 아니라서 관계가 어색할 만도 하지만 남편은 창우를 어찌나 예뻐해 주는지 모른다. 창우야. 걸어가도 되는데. 이 보이는 데가 학교잖아요, 여기요. 애 데려다 주지 말라래도 남편이 노는 나는 꼭 아이를 데려다 줘요. 학교까지요. 남편은 그냥 얌전히 출근하는 법도 없다. 자상하지, 애교 넘치지.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이제 조금 한가해질 만한 시간. 그런데 어머, 도시락 안 가져갔네? 네? 싸놨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갔지? 어머, 뭐 웬일이야. 갖다 줘야 되겠네. 전화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네, 바쁘세요?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도시락을 갖다 드려야 되네. 아유, 몇 시에 식사하셔요? 정확히 12시요? 알았어요. 이따 갈게요. 예, 수고하세요. 가끔 이렇게 존칭도 하시고 그러세요? 전화로는 그래요. 지금 저기 그 남편이 아마 거기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존대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반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존대를 써주죠. 남편은 인테리어를 하는 목수다. 현미밥이 아니면 먹질 않다 보니 도시락을 안 들고 간 날이면 이렇게 일부러라도 찾아와야만 한다. 호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행복하죠. 과분하고. 핑계 삼아 내 얼굴 한 번 더 본다며 좋아하는 남편.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마디 거든다.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밥을 안 먹구나.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아니, 야채를 좋아하니까요. 야채만.
저희는 고기를 안 먹어요. 밥도 오곡밥에다가. 아니요, 저 현미밥이에요, 저게. 아, 현미밥이요? 네, 현미밥 아니면 밥을 정수 씨가 안 들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현미밥 밥을 안 드시죠. 식사를 안 하지. 좀 드세요. 예, 한번 처리해 다 해주는 거 봐. 매일 동료들 음료수는 잊지 않고 챙겨가면서도 정작 본인의 밥줄은 곧잘 놓고 가는 남편이다. 너무 잘하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니 착하신 거예요. 착할 뿐이 아니죠. 아, 부처님 다음이라니까요. 부처님이랑 똑같다니까요. 그 정도 아니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마음씨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연상에 예인하고 저렇게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니까는 모든 것을 다 그러지. 아, 우리 같은 거는 이제 어림도 없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맨날 이렇게 싸다 줬으면 좋겠지, 여보. 그치? 정신 싸줄 때 갖고 다녀. 왜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 이자다가 보니까 좋아? 응, 좋아. 한때는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내 부하 직원이었던 내 남편. 싹싹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 나도 조금씩 정이 가긴 했지만 두 번의 이혼을 하고 아이까지 딸린 내가 뭐가 그리 좋다고 남편은 버럭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28. 내가 44살이었다. 총각이 미쳤냐는 소리도 들었고 16살 나이 차이로 인해 양쪽 집안에선 온통 난리가 났었다. 그렇게 동거부터 시작한 지 8년째다. 아, 좀 속상하네요, 지금. 왜요? 글쎄요.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우 눈물이 나네요. 괜히 아우. 아, 잔소리 많이 했는데 아우 안 해야지. 일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에 행복해하지만은 아우, 가서 보면 이렇게 아 속상해요 제가. 집에서와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 늘 돌아서는 길엔 마음이 묵직해진다. 우리 집엔 늘 아줌마 손님들로 북적인다. 오자마자 옷부터 입어보고 이 방은 말하자면 내 영업장이다. 하여튼 착착 어울려 하여튼. 난 3년 전부터 물건을 떼다가 집에서 옷 도매를 하고 있다. 이게 보시기에 이게 감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감각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여러 사람한테 해요. 이게 보시기에 어떻게 좀 저 김경선 씨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의류하시는 거. 의류요? 그러니까 입으면 이쁘고 감각이 있고. 네. 옷을 빼는 센스가 있으니까 예쁘잖아. 그치? 알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엔 추녹이다. 손님으로 왔다가 친구가 돼버린 사이다. 내가 며칠 뜸했더니 아주 아저씨 들으시면서 다 나갔어. 그거 하나 남았나? 뭐 갖다 놨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줌마 연락했을까 어딨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가는데요. 아. 내가 그렇게 나갔어. 주문을 했는데 나있을 때는 안 갖다 놓고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렸지. 가면서 봐. 개수가 몇 개인가 봐봐. 11개였네. 이거. 처음엔 힘들게 목수일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시작한 일이지만 사람 사귀는 일이 딱 내 적성이다 보니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이다. 그 상가를 여태 얻어가지고 했었는데 아, 출근하고 그러는 게 힘들어요. 살림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애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집안 살림하면서 이제 집에서 하니까 편하네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도 와서 부담 없이 또 입어보고 또 그냥 같이 오면은 또 그냥 밥도 해서 같이 먹고 그 식구 같아요 우리 집은. 사업 수완이 있는 탓에 나도 돈이라면 아쉽지 않게 벌지만 시댁에선 16살 어린 남편의 돈을 보고 산다며 날 곱게 보질 않았었다. 하지만 이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형 아빠. 가장. 남편이 전화다. 소리가 틀려요. 자기 소리는? 어머, 네. 컬러링을 바꿨네요. 바빠요? 아니, 무슨 다. 아, 그래서 전화 안 받았구나. 어디에요? 어, 그대 마음속에. 나 진짜. 아유, 정말. 그대 마음속에 있네요. 허락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아우, 행복해네. 응? 항상 행복해. 응? 왜? 내가 진짜 배 아프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아유. 아, 피곤하겠다고? 나도 피곤하다 그래. 밤낮도 씹어? 밤낮도 씹수다더라. 자기 마음속에 돌아다녀서? 자기가 마음속에 돌아다녀서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돌아다녀서 피곤하겠다고? 밤낮으로? 미치겠다. 아우 진짜. 아유. 자기 그 너무 한 표현 아니야 정말? 응? 진짜 복숭아가 왜 이렇게 그래, 버터처럼 느끼하냐. 저 편추로기가 복숭아가 있잖아. 모처럼 느끼하대 지금. 버터 같아. 버터 같대 지금. 어우 세상에 내가 빠졌대는 둥 어디에 빠졌니까 네 호수 같은 눈동자에 푹 빠졌대는 둥 정말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집을 한번 왔다 가면 아주 식용유 대로 들이킨 것 같다니까 아유 내 미쳐 정말 아유. 우리 부부의 닭살 행각에 치를 떨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만 사실 아줌마들이 내심 부러워들 하고 있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연하의 남자와 살다 보면 질투 아닌 질투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떠날 때 나갔었는데 손가락 언니 한번 먹어봐. 아, 김경 성표야? 응. 뭐 먹어보고 또 해달라 그러지 마. 나 더워서 못해. 아, 진짜. 어쩌다 보니 또 남편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늙은 오이 있잖아. 그걸 무쳐갖고 줬어. 딱 두 개만. 그런데도 아우 야 우리 마나 언니가 솜씨 끝내주래. 먹어. 밥을 먹어도 그렇게 먹으니까 이쁘잖아 언니. 그래 맞아. 구셔. 어, 맛이 없어도 그냥. 16억이 그렇게 오이지, 이쁜 소리까지 해가면서 먹으니 정말 미치는 거 아니에요? 몇 억짜리? 16억. 한 살 어리면 경제 가치가 어. 1억씩이랍니다. 1년에. 16억. 이제 16년 연하니까요. 그 11년에 그 1억씩 해가지고 그 16억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뭐라고 묻어야 돼요? 아저씨? 누가? 연하의 남자와 살게 되면 노후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아 좋겠다며 나이 차이 1년마다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을 한 것이다. 나는 16억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한 5억만 있으면 되는데. 한 5억. 5살 저기 연하 해야 되네. 오, 그 정도면 적당하죠. 4억에서 5억 정도? 난 마이너스도 괜찮아. 난 마이너스 통장은 싫어해. 마이너스는 언니한테 맨날 뺏을 수 있거든. 아니 그건 돈 있어야 빼지. 연하의 남편은 늘 즐거운 수다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까지 마음고생이 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결혼 실패로 난 더 이상 남자들에 대한 기대도 사랑도 갖지 않게 되었다. 혼자 유치원을 경영하며 아들 창호를 잘 키울 욕심에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갈 무렵 그때 남편 정수 씨가 나타났다. 16살 연하였지만 매사에 나를 자상하게 이끌어주고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시댁의 거친 반대에도 우린 겁없이 동거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어머 또 잡아 저 껍데기 저렇게 까는 거 봐. 아 엄마 진짜. 남편이 또 아무 데서나 땅콩을 까먹는다. 길에서 날라가지 떨어지지 그럼 누가 쳐야 돼. 아, 안 날라가 바람 안 보자. 먹어. 아 진짜 웃긴다 진짜 너무하다. 꼬잡는다 그럼 빨리. 아파. 빨리. 다 먹었어. 다 먹고. 잔소리를 해대야 그릇에다 껍질을 옮겨 담는다. 누가 안 닦고 또 자기는 또. 아 좀 더 안 풀어줘. 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지금 제발. 엄마, 응? 나 컴퓨터. 이럴 땐 어린애가 따로 없다. 창호하고 똑같잖아. 행동하는 게 어질르고 뭐 하는 게 똑같아요. 어려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해를 해다가도 엄마 화가 막 나요. 막 힘드니까 너무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땅콩 껍질은 언제나 변기에 버리고 태연하게 사라지는 남편. 볼일을 보려던 창호가 발견하곤 대뜸 내게 신고를 한다. 저 물도 안 내렸어. 맨날 이렇게 해서 엄마 깜짝 놀라서 나가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봐. 안 되는데. 아이고 팔자. 내 팔자야. 왜 내 팔자가 뭐야? 지겹게 잔소리를 해대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나한테 제 혼자 날씨라는 짓 했어 안 했어? 왜왜 왜, 왜? 빨리 생각해. 왜 아니야?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진짜? 응. 진짜 안 했어? 응 왜? 또 왜? 아우 진짜. 아 진짜. 괜찮아. 아 뭐가 괜찮아? 아우 자기 진짜 왜 그래? 그거 아무런 문제 없어. 워낙 스트레스 받아야. 창호 오줌 누고 내리면 되지. 아 좀. 자기가 내릴 건 내려. 지금 배만 띵 내리고. 아우 왜 그래? 오 진짜, 오 진짜 박치기 한 번 할. 다음부터 이제 엎드려 뻗치게 한다 진짜. 땅콩 껍질 그게 뭐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어차피 저기잖아요. 소변 볼 때 소변 보면서 내려야지. 그냥 내리면 물 아깝잖아요. 그게 뭐 변이야 냄새 나는 거. 딱 보면 놀래. 그리고 청소를 변기를 자주 닦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 막 그런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아 알았어, 내가 어쨌든 이제 그랬지는 않겠는데. 별일도 아닌 걸 갖고 다투긴 아니,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다. 아니, 이럴 땐 그저 나이 많은 내가 참는 수밖에. 젊은 남자와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난 틈나는 대로 스트레스도 풀 겸 라틴 댄스를 배우고 있다. 댄스를 시작하고 나는 무려 15kg이나 살을 뺐다. 내 노력도 컸지만 남편의 응원이 한몫을 했다. 목에다. 아이고, 맘만 앞서지 몸이 안 따라준다. 20, 30대 새파란 언니들 따라하는 것도 이젠 버거운 나이인가 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 지금 30대, 뭐 20대 막 지금 회원들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못 따라해요. 한편 집에 있는 두 철부지들. 따리 쿵쿵따 이정수 쿵쿵따 수박 쿵쿵따 박씨 쿵쿵따 씨앗 쿵쿵따 아사가따 쿵쿵따 틀렸어. 뭐가 아사가 아츠로 해야 되는데. 틀렸지? 예. 뽀뽀해야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가 났다가도 창호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살짝 풀리곤 한다. 누가 고마워? 남편은 창호가 3살 때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리 둘 사이에 창호가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겐 버겁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고 창호의 재롱이 그 모든 걸 잊게 해줬다.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거? 아니. 왜 왜 줄어들었던데? 그걸 어디다 버렸으면 좋겠다, 창호야. 휴지통? 틀렸어, 땡. 변기통? 오케이, 딩동댕동. 빨리 갖다 버려. 역시 아빠 생각하고 똑같아. 내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뭐? 소변 넣고 내려, 알았지? 아빠가 하던 대로 변기에 손톱을 버리는 창우. 그런데 잠시 후 창우가 옷을 내린다. 어? 넣었어. 응, 그래 잘했어. 억지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냥 나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알뜰하게. 그냥 물 내리면 아깝잖아. 그지? 근데 아빠 아까처럼 아빠 나 뒤에 얼굴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기억나는데.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 돼. 알겠어. 어차피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또 집단에는 또 엄마 모르게 오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릴 수는 없으니까 오줌을 넣고 내린 거야. 소변을 보고. 똑똑해요.
어찌나 두 사나이들이 주기 잘 맞는지 이제는 나보다 창우를 더 끔찍하게 여기는 남편이다. 그날 밤. 창우야. 여보. 뭐해? 나왔어요. 내가 배우는 라틴 댄스는 남편에게도 관심거리다. 애들 같이 뛰냐? 뭐했네? 재미난 거. 뭐? 어? 가르쳐줘? 아니, 쫓아갈 수 있어? 응? 쫓아갈 수 있어? 응. 진짜? 뭐? 응. 쫓아갈 수 있어? 응. 당연하지. 너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배운 것을 따라 배우길 좋아하는 남편과 창우. 엄마 어때 나도? 괜찮아? 거실은 금세 댄스 교습소로 돌변한다. 어때? 창우 잘해네. 음악은 뭘 해? 여기가 더 돌아가야 돼. 그래 음악은 이거 뭐? 음악은 신나게. 뛰어 보물 해. 음악을 해야지 음악을. 하나 둘 됐네. 그것도 안 해? 음악도 준비됐겠다. 본격적인 댄스가 시작되는데. 아 그렇게 안 돼? 그거 아니야! 아빠를 아빠 맘대로 얘기를 내비둬. 아빠 맘대로 얘기를 내비둬야 돼. 아빠는 순서가 없어. 말이 라틴 댄스지 막춤이 따로 없다. 너 좋아해. 더 난리해 더 난리. 창우보다 하여튼 뭐. 하여튼 이 몸짓이 얼마나 막 유연하게 돌아가는지 웃겨요 하여튼. 아우 웃음이 나서 말을 못했겠네. 아우 진짜. 아우 이렇게 웃겨 하여튼. 항상 재밌으세요? 예 아주 웃음이 이게 주름살에 다 웃어서 생겨. 주름살이 좀 늘면 어떠랴. 이게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것을. 늦은 밤. 나는 조용하게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의 이혼과 16살 연하 남편과의 세 번째 결혼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지난 날들을 글을 쓰며 가만히 떠올려 본다. 시간이 흘러 지나간 일이 됐지만 난 아직도 지금의 남편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고통들을 차마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쓰면 남편은 컴퓨터로 작업을 해준다. 내 이야기는 조만간 책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굳이 드러내야만 할까 고민도 컸지만 7년 동안 준비를 하며 마음을 굳혔다. 47살에 내가 시험 관해 갖고 임신이 된 건가? 48살인가? 47이지? 그치? 대단해. 맞잖아. 49? 맞지? 4년 됐잖아. 그런 얘기지? 그 시댁 식구들이 제발 살아도 좋지만 애만 낳지 말라 그랬잖아. 부탁했지? 당신 그치? 생각나? 그렇긴 그랬지. 그래. 근데 그것도 왜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막 신우한테 막 전화해서 자랑했잖아, 당신. 그래갖고 거기서 시댁에서 알아갖고 그때 더 막 반대가 더 심했던 거 아니야 막 더 그지? 47에 나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남편 정수 씨의 아이를 어렵게 가졌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거친 반대 때문에 아이는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다. 함께 사는 것까진 좋지만 제발 아이만은 갖지 말라는 엄포가 있었다. 그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둘이서. 그 남편은 많이 많이 위로를 해주고 없으면 어떠냐라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남편은 또 총각으로 저하고 같이 또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그 혈육을 그 원하는 거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남편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난 당신한테 다 정말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는데 하나 못 해준 거는 어쨌든 자식을 이제 못 낳아준 그 부분만 참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
대래 이제 많이 이제 위로를 해줘요. 어떠냐, 없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마음속에는 그렇게 제가 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힘들고 아직까지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나를 선택하기 위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재산까지 명의이자를 해야만 했던 남편. 아이의 유산은 큰 충격이었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가장 최고의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말로 특별히 크게 아쉬운 거는 없어요, 이제는. 지금의 아들이 너무도 그 부분을 100%, 200% 채워주니까. 나를 위로해 주느라 상심할 틈조차 없었던 남편. 함께 산 지도 8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나는 인정받는 며느리도 아니고 시댁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다.